한국이 외모를 그렇게 따지나요? 네,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저도 면에서. 저도 여기 면접 보러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막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취업 때문에 성형하는 사람들도 요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왜요? 기업에서 제일 처음으로 볼 때 이력서에 항상 사진을 붙이고 외모를 어쨌든 저 이력서에 붙이고. 사진을 붙여요? 네. 취업 원서에 보면 외국은 사진을 넣지 않아요. 근데 아, 네.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진을 넣잖아요. 취업 사진과 증명사진이 따로 있어요. 취업 사진은 우선 머리톤, 배경톤, 웃는 입꼬리까지도 고쳐주는 포토샵을 해줘요. 그게 어느 직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회사직, 외모가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 그래도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나요? 네, 다 붙여요. 뭐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 연봉이 뭐 몇 퍼센트 더 높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더 성형을 조장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만드는 것 같고.